다음 선수 김민선 선수입니다. 네, 김민선 선수 지금 표정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도 그럴 거지. 지금 본인이 사설 선수와 동률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세 번째 과제도 잘 풀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인데요. 앞선 두 번째 과제 때 아주 표본이 되는 좋은 그렇죠. 자세를 보여줬죠. 예. 정답을 보여줬죠. 네. 이번 세 번째 과제에서도 이렇게 해야 완등을 할 수 있다. 네, 이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김민선 선수도 지금 네, 오른손. 네. 아, 잡기가 예, 잡기가 네, 쉽지 않아요. 예. 아, 왼손으로 아, 역방향으로 더 힘들죠. 그렇죠. 네. 다시 오른손으로 네, 컨트롤 했고요. 네, 그렇죠. 끝까지 밀어줘야죠. 네. 아. 아. 조금 성급했네요. 네. 이 부분에서도 또. 네, 김민선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당신인 편이라서. 네. 오히려 그거를 역 이용을 해야 돼요. 네, 네. 김민선 선수는 지금 예, 브러싱을 한 오른손 하얀색 홀드, 하얀색 홀드를 잡은 다음에 왼손으로 파란색 볼륨을 푸시를 하면서 오른발을 네. 같이 파란색 볼륨 좌측 면에다가 올려줘야죠. 네. 그러면은 한 번에 왼손으로 노란색 볼륨에 있는 보너스 홀드까지 예, 손쉽게 진출할 수가 있어요. 네. 김민수 선수가 그 정말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딱 캐치를 해서 이번에 한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데요. 아, 그러면 이번 시도에서 김민수 네. 선수 충분히 완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구간까지는 네, 무난하게 잘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단부. 네, 이제 천천히 네, 보너스 홀드 조금만 더 천천히. 아, 이번에도 역시 조금은 성급했습니다. 네, 김민선 선수. 네, 두 번째 시도까지 지금 실패를 한 상황. 세 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 생각 같아서는 네. 김민선 선수가 파란색 볼륨 하단에 있는 예, 빨간색 홀드를 발이 안 되면은 오른발이 안 되면 오른쪽 무릎으로라도 네. 예, 좀 밀어서 지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노란색 볼륨 하단까지는 충분히 왼손이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심점을 갖다가 조금씩 높여 나갈 수 있는데요. 아, 지금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막상 경기 벽 앞에 딱 서 있으면요, 예, 선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또. 네. 네. 또 김민선 선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거든요. 아, 그래도 네. 정말 대단하죠. 예, 미래가 아주 창창한 그런 학생입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아, 지금 같은 자리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 같은 자리에서 지금. 같은 동작을 여러 네. 차례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 김민선 선수가 조금만 더 침착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지금 경기하는 상황이 아니고 훈련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또 맞습니다. 네, 돌파가 지금 이곳이 않습니까? 예, 경기장이 아니고 본인이 평소에 훈련하는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저 정도의 루트는 김민선 선수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부담감이 있어서 또 자기 역량을 다 발휘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김민선 선수 네, 조금 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네, 경기에 임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민선 선수는 오늘 이 결승전에서 잃을 것이 없는 선수예요. 네, 그렇죠. 네, 김민선 선수 준결승에서 5위를 기록하고 결승전 무대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아, 같은 자리에서 네, 그만 실수를 하고 이번 과제는 아쉽게도 완등을 하지 못했습니다.